재선에 성공한 민병희 교육감이 출범 2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드 인사나 특정 이념에 의한 정책 결정에서 탈피해 도교육청 본래 조직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손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 초기부터 진보 성향의 인물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해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를 비서실과 대변인실 각 부서에 파견 근무하도록 하는가 하면 선거와 인수위원회에 관계했던 인물들을 채용해 주요 업무를 맡겨왔습니다. 또 이들이 주요 교육 정책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강원 교육이 일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과 반발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교육과정 운영하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국과정들의 그런 목소리를 수렴해서 참고를 하고 교육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해 펴야 되는데 특정인의 한 두세 사람의 목소리가 짙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인 것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민병희 교육감의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코드 인사나 측근에 의한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민병희식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국과장과 학교장 중심의 교육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사기를 자꾸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펴면은 저는 그건 안 되고 그 결과가 사실은 그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코드 인사 이런 것보다는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도교육청 내부에서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코드 인사와 측근에 의한 정책 추진으로 조직 구조가 흔들리고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본래의 조직과 기능이 하루빨리 회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병희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언급했듯이 강원 교육이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안정 속 변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